고혈당과 당뇨병을 경고해주는 진구알기. 고혈당과 당뇨병을 경고해주는 진구알기 당뇨병은 그 친구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의약하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만성질환이 되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 신경 써야 한다. 159공 유아기. 침묵의 살인자라고 알려진 당뇨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것 알고 있었는지. 정말 그렇다.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은 다른 건강 문제나 일시적인 증상과 헷갈리기 쉽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고혈당의 진구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알아두면 더 빨리 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고혈당 주의하기 이 글도 읽어보자.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5가지 천연 주스. 신체의 여러 변화로 인해 혈당 수치가 증가한다. 대부분은 탄수화물을 가공할 때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 글루코스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만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일어난다. 어떤 이유로든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때 병원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진단받는데 사실 이때는 이미 당뇨병에 걸린 때이다. 고혈당을 나타내주는 진후 포도당이 증가하면 면역력은 약해진다. 그 결과로 신체는 여러 가지 감염에 걸리기 더 쉬워지고 피부 및 점막에 대한 상처에 더 취약해진다. 뿐만 아니라 작은 혈관도 잃게 된다. 따라서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혈당 수치가 높다면 몸은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낼 것이다. 과도한 식욕, 무엇보다 생리적인 허기와 감정적인 허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감정적인 허기는 먹는 음식이나 그 양을 선택할 때 이유가 없는 게 특징이다. 정말 무언가를 진정으로 먹고 싶은 경우는 배가 꼬르륵거릴 수 있고 머리가 아플 것이며 뭐든지 먹고자 할 것이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그것을 소비하는 세포의 수용력이 부하 상태가 된다. 신체는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배고프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라고 두뇌에 묻는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을 얻을 수 있고 에너지도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게 제대로 기능한다. 치유 속도가 느는 건 요리를 하다 손을 뱉거나 최근에 어떤 수술을 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상처가 빨리 치유되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이다. 동맥과 정맥이 설탕으로 가득 차 상처 부위가 치유되기 위해 필요한 혈액이 그 부위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부 문제. 당뇨병의 주증상 중 하나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과 가려움증이다. 어떤 경우 목 주변과 팔 아래에 어두운 색깔의 얼룩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곰팡이, 감염, 당뇨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신체는 해로운 미생물에 의한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진다. 이것이 곰팡이, 특히 칸디다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빈번한 이유이다. 설탕이 가득한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된다. 여성의 경우 이런 감염, 특히 칸디다균 감염이 있는지를 질 분비물로 확인할 수 있다. 체중 감량 시기, 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빠졌다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진무이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살이 빠졌고, 그리고 단기간 한 달에 6파운드 이상의 살이 많이 빠졌다면 고혈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의 연료를 찾게 된다. 여기서 다른 곳은 어디일까? 근육의 단백질이다. 뿐만 아니라 신장은 과도한 설탕을 제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체중도 감량된다. 과도하게 목마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이를테면 날씨가 더울 때나 운동을 할 때에는 더 목마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른 건 아닌지 돌아보자. 당신이 마신 물이 설탕으로 채워진 세포를 키우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이다. 계속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 물을 더 많이 마실수록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될 것이다.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혹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 과도한 피로 몇 시간이나 자는지 몇 시간 쉬는지에 관계없이 당신은 늘 피곤하고 몸이 약하다.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 소변을 보고 싶어 깬다면 신체는 낮 동안의 피로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고혈당으로 인한 다른 증상. 시야가 뿌옇게 되는 것, 과민 반응, 사지가 당기는 것, 다리 경련, 메스꺼움 및 구토.